미래 예측 101. 다들 미래과학 상상화 잘 그려왔어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짠! 귀여운 끼리 세 마리가 있지. 오. 가운데 얘가 진짜 나고, 응. 양옆엔 애끼리야. 응? 미래엔 자기 복제가 가능해질 테니까 한 마리는 딩대 봉캠, 한 마리는 글로벌 캠에서 수업하는 거지. 양쪽에 있는 게 이제 교수님의 어떤 새끼들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지. 애 새끼. 얘가 광야예요? 어? 응? 아주 에스파야 아주. 야! 자고로 과학 그 상상화라고 하면은 네. 바로 이거죠. 잠깐만요. 이게 과학 상상화의 피본이에요, 피본. 아니 저 페이지 잘못 여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뭐야? 낙서한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우주인데 네. 여기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있고. 거기 이게 자동차라고? 혹시 발로 그렸나요? 계란 후라이들은 뭐예요, 저기 밖에? 콜택시요. 아, 콜택시? 네. 지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콜택시. 현실 가능한 미래를 그려온 건 저밖에 없네요. 자, 이게 뭐야? 미래지. 뭐야? 오. 딩대 재학생 5천만.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저 범철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과학이랑 상관이 없잖아. 왜 관련이 없어요? 이게 다 유사 과학이에요. 아, 근데 아직도 이 그림 중에 실현된 게 하나도 없네. 도대체 언제쯤 가능하려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응? 에? 뭐야? 딴 때보다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알려주실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 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SF 작가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박재식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네. 저희 이제 시즌 1 때 나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나온 이후에 다시 딩대에 올 거란 예측하셨나요? 아, 저 이제 KTX보다 더 좋다는 네. 딩TX. 딩TX. 아. 또 과연 탈 수 있을 것인가? 야, 역시 작가 딩TX. 실제 대학원에서는 네.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다 하루라도 빨리 졸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나 우리 범철은 네. 끝까지 버텨야만 그만큼 성공을 하니 운명. 말뚝박기 운명. 네. 전 절대 졸업 안 할 거예요. 좋아요. 저희가 오늘 과학상상화 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림 어떤가요? 어때요 이거? 아름답다. 아름답다. 초점이 없으신데요? 혹시 지금 약주를 하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 뭐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또 이 진우 선생님께서 그리신 그림 그리고 사실 좀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그림, 광화만 그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이게 콜택시거든요? 아, 우주 콜택시. 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사실은 뭐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만 주구장창 타겠지. 약간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아. 그럼 우주가 아니어도 이제 네.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훨씬 더 좀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보시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부터 2024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정해진 구간에 한해서는 곧 온다. 야, 자동차 잘 그렸네. 그쵸. 드론처럼 생긴 것인데 크기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거 들어봤어요. 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 택시. 네, 그런 거 운영한다. 그 사실 저도 이제 택시를 애용을 하는데 저번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하. 그 택시가 바로 드론 택시. 아, 너무 웃긴데. 이거 교수님 빵 터졌지.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죽이 이렇게 잘 맞아요. 거의 지금 저희 만담 콤비거든요. 유머 수준이 비슷하네, 둘이. 와. 교수님 실망입니다. 아니, 근데 범철이가 그린 그림은 과학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지 않나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과학하고 상관은 많아요. 근데 약간은 비현실적이다라고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000은요? 쉽지 않다. 3,000, 2,000만, 100만이라도. 우리 지구인들아. 나의 상상어가 현실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도와줘! 사실 저 포함해서 방송반까지 여기 싹 다 완전 문과밭이거든요. 맞아요. 저희끼리 얘기하다 이거 왜 아직도 안 나왔어? 싶은 거 몇 개 뽑아봤거든요. 일명 문과밭인 딩대가 뽑은 이거 왜 안 돼? 시리즈! 우선 방송반이 뽑은 첫 번째는요. 네. 빨래를 개주는 기계. 네. 빨래를 개한테 주는 기계? 아, 상상도 못했습니다. 웃긴 유머는 부엉이도 춤추게 한다. 퇴근해도 되나요? 빨래를 직접 개주는 기계. 아, 빨래 개주는 기계. 이게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용어가 있어요. 모라베그의 역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 들어봤죠, 들어봤죠. 역시 훌륭하시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컴퓨터에게 뭘 시키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는 의외로 쉽게 시킬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쉬워 보이는 걸수록 시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83,752 나누기 3,215를 계산해봐라. 네. 이건 뭐 70년대, 60년대 나온 계산기도 띡띡띡 누르면 답을 바로 줬잖아요. 근데 굉장히 쉬워 보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빨래 좀 개봐라 라든가 청소 좀 해봐라 라는 게 의외로 뭐라고 말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기 그냥 빨래 이렇게 접으라 그러면 되나? 네모로 만들어라, 네모. 그러니까 빨래가 뭔지를 말해주는 것부터가 일단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우, 답답하네. 옷이라는 게 뭐 윗도리도 있고 아랫도리도 있고 얼마나 다양해요. 근데 이걸 기계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주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 바라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포기할 필요 없다. 아,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쉽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 이제 미니어처 우산. 아하. 미니어처 우산. 그러니까 우산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이제 우산이 슉 떠오르게. 아하. 아, 이거 너무 좋다. 과학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법칙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건 들어봤어요. 부피를 줄이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도전을 해볼 수 있어요. 무게를 줄이는 게 어려워요, 무게를. 아니, 저는 무게 안 줄여도 되는데요. 아, 조그맣게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데. 큰 우산을 하신 거지. 뭐죠? 내가 장 우산 이만한 게 있다. 네. 무게가 한 얼마 정도 되겠으면 한 3kg 정도 되겠죠? 그게 요만한 걸로 응축이 돼가지고 아유 가볍네 이러면 주머니에 넣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뻥 뚫리겠죠. 그러면은 곽재식 교수님이 포켓남이 네네. 돼도 100kg인 건 여전하다는 거네요. 그런 것이죠. 아, 예리하시네. 세 번째는 비행기 시간 단축이 왜 안 되는지. 네. 사실은 화끈하게 40년 전으로 가면 네. 그때는 더 빠른 비행기가 있었어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 추억의 그 이름 콩코드 기억하십니까? 콩코드? 기억 안 납니다. 네. 세계 최초로 상용화돼서 운용하던 초음속 항공기 콩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이 비행기는 보통 비행기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네. 소리보다 빠른 속도 지금 날아가는 비행기 속도의 한 두 배 정도? 그런 비행기가 오히려 과거에 있었어요. 왜 없어졌느냐. 비행기가 소리의 장벽을 뚫고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비행기 크게 못 만들어요. 비행기 좀 좁아. 비싸요. 좀 안 맞구나. 오히려 40년 전에는 있었던 기술이 지금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거 호심탐탐 노리고 있어. 언젠가 이 비슷한 거 다시 한번 해보자.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도 언급되었던 일론 머스크 같은 분. 이분은 로켓을 막 우주로 막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로켓처럼 생긴 거에다가 사람을 태워다가 미사일 쏘듯이 훅 쏴가지고 한 번에 우주까지 갔다가 던져드리겠습니다. 야, 그게 로켓 배송이네. 아,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미래에서 인기가 있구나. 마지막으로 동물 언어 번역기. 이게 왜 개발이 안 될까요? 다른 동물들도 우리처럼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개, 고양이 이런 동물은 언어 자체를 해낼 수 있는 이 뇌의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냥 TV에서 봤을 때는 그 강영옥 님이 웬만한 개의 어떤 감정과 언어를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러네. 강영옥 선생님도 우리 네. 빙대에 모셔가지고 직접 우리 끼리 선생님, 김 선생님 보면서 이건 강영옥이랑 얘기해라! 좋아요. 저희가 김대생에게도 미래를 예측해달라고 미리 물어봤는데요. 각자 어떤 사연을 뽑았나요? 저는 이 땡달님의 상대의 표정과 신체 표현을 인식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스마트 렌즈가 개발될 것 같아요 라는 사연을 뽑았습니다. 저는 김땡서님의 미래에는 제로 치킨, 제로 케이크, 제로 마라탕, 제로 삼겹살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사연이요. 저는 이땡환님의 밤의 꿈을 그대로 플레이해주는 VR 기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하. 라고 이렇게 사연을 뽑았습니다. 예. 그럼 한 분씩 자기가 뽑은 사연에 대한 주장을 좀 펼쳐볼까요? 야, 이게 왜 가장 예측을 잘했냐? 그 사실 지금 벌써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쵸? 거짓말 탐지기 자체가 상대의 감정을 읽어내는 데 쓰는 기술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감정뿐만 아니라 드래곤볼 어떤 특수한 견처럼 스카우터처럼 상대의 전투력,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또 확장판으로다가 이 스마트 렌즈만 끼면은 저 사람의 연봉, 저 사람의 범죄 기록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네? 지금 제로콜라, 제로사이다, 제로소주 등등 제로 음료의 시대예요. 이 제로 음식은 80억 인구, 수많은 생명체가 다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 가능성이 있죠. 제로 삼겹살, 제로 곱창, 제로 떡볶이 안 먹어보고 싶어요? 이건 모든 생명체가 원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내 도입이 된다 이 말씀이죠.
다들 이제 꿈에서 조상님이 이제 불러준 숫자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놓친 복권 그 숫자들 이것만 있으면 금방 부자 되거든요. 아 진짜. 그리고 연인들끼리 자기야 잘 자, 내 꿈 꿔. 자기야 내 꿈 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네? 이제 그 VR 기계로 내 애인이 실제로 내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진짜 무서운 네. 사람이네. 그거를 이제 내가, 지독하다 지독해. 아이 그렇게 또 말하면 안 되지. 자기야 내 꿈 꿔 하는 거 다음 날에 자기야 내 꿈 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하고 씌운다고요 이거를? 아이 이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런 건 가만 내고. 가만 안 돼? 제로 삼겹살도 말이 안 되죠? 아니야 제로가 얼마나 대세인데. 연봉 측정도 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연봉이 높다 그럼 밥 사달라 그러고 연봉이 낮다 그럼 친하게 안 지내고. 연봉 측정하면은 범철이 너는 평생 못을 못 벗어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상대방 걸 해킹을 해서 어우 더 이상은 듣기 싫어 쳤어.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어차피 못 뽑으니까 우리 곽재식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저는 특수환경 사람의 그 사정을 알려주는 상태를 알려주는 특수환경. 사정을 알려주는 건 아니야. 아유 자꾸 그러지 말고 왜 그래. 아니 뭐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인식하는 게 대체로 되잖아요. 이 사람 누구다? 중등업보는 뭐다? 어떤 사람이다?만 확인이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기록을 싹 뒤져가지고 같이 쭉 표시해 주는 거 사실 어렵지 않죠. 이미 지금 기술로 어렵지 않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하!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막 사정사정해야 할 수 있던 그 사람의 사정. 그래요. 뽑힌 딩재생 축하드려요. 좋아요. 오늘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너무도 궁금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곽재식 작가님, 오늘 어땠나요? 상당히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더욱더 늘어나고 네. 좋아요가 좀 더 많이 붙고 국민 채널이 되고 네.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훈장을 주시고 대통령 따요? 아, 그렇죠. 인도로 막 진출해가지고 인도인들이 다들 이걸 봐야 된다. 아, 네네네. 나는 막 검은 한대 입으로 딱 노래를 부르면서 세계적인 채널이 되어가지고 아, 그렇죠. 아카데미 시상식에 네네네. 사상 최초로 인간이 아닌 부엉이로서 오스카를 끼른형의 금쪽 같은 내 로봇. 오늘은 어떤 로봇 아이의 사연인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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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봉철입니다. 저희 아이의 이름은 진우고 4개월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로봇 아이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말을 너무 안 듣는데 우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그리고 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에 자꾸 플러그를 뽑지 않나. 갑자기 먹도록 막 강제 종료를 하지 않나. 한두 가지 아니야 이거.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우선 우리 로봇 아이는요 잘못이 없습니다. 에? 물론 기질이 예민한 로봇 아이들이 있긴 한데요. 그 전에 보호자님의 태도를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혹시 과충전하신 적 있나요? 우리 진우가 집돌이라서 제가 출근하고 집 비는 시간인 10시간 정도는 충전을 해놓는데 보호자님, 보호자님! 네네네. 아무리 집돌이어도요, 우리 로봇 아이들은요 아주 활발하답니다. 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시간에 10시간 넘게 과충전하는 것은 예. 우리 로봇 아이의 자유로움을 억압하는 행동인 거죠.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어요. 이게 다 제 탓이었군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그래. 나는 안 놀랐어. 뭐? 봉철 부엉이 새끼야. 진우의 딩데이. 이거 다 제 탓이 아닌가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야, 어디 사투리니 그거는?